여기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중 한 권은 사람이 썼고 다른 한 권은 인공지능이 써서 실제로 출간된 책입니다. 책을 읽은 사람들은 과연 인공지능을 눈치챌 수 있을까요? 서탐 대실. 인공지능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바로 ChatGPT. ChatGPT는 대화를 전문으로 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상대방의 말의 함의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며 일상 속 대화도 가능한데요. 이런 ChatGPT가 과연 창의적 사고를 요구하는 소설도 쓸 수 있을까요? 직접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바다를 주제로 하는 총 1151자의 소설을 30초도 안 되는 시간에 완성한 ChatGPT. 심지어 푸른 어제의 발견이라는 제목도 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인공지능이 소설을 쓸 수 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잘 쓸 수 있느냐입니다. 과연 어떤 소설이 잘 쓴 소설일까요? 먼저 ChatGPT를 활용해 쓴 소설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푸른 어제의 발견. 한여름날 작은 해안 마을 세리움에 평화로운 파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꽤 소설다운 도입부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작진은 이 소설의 문장이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독자에게 어색하게 읽힐 수 있는 사례를 세보니 총 6개의 문장이었습니다. 전체 26개의 문장에서 6개를 오류라고 볼 때 완성도는 77% 정도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은 조금 달랐습니다. 오히려 ChatGPT의 표현 방식이 놀랍다는 반응이었죠. 푸른 어제의 발견이라는 이 제목을 봤을 때 좀 시적이다.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을 썼지? 그러면서 봤더니 문장에서 어색한 호응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얘를 지금 소설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워요. 문예창작학과 학생이 써왔다고 한다면 완성된 작품으로 보이진 않고 대략 이런 줄거리의 소설을 쓰겠다. 그런데 소설에는 암묵적으로 잘 쓴 소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소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잘 쓴 소설을 만들 수 있을까? 그 지점이 이제 좀 어렵겠다. 사실 인간에게도 소설을 쓴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주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끊임없이 고뇌하는 자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이죠. 저는 장편 위주의 작업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출간까지는 보통 평균적으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소설을 잘 쓰기 위해서 갖추어야 되는 역량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구성력이라든가 문장력은 당연히 챙겨야 되고 지구력 같은 것들도 있어야 되고 이야기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도 있어야 되지만 혼자서 누군가의 컨펌이나 피드백을 받지 않고 소설을 쓰는 편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좀 막막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그 어려운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처리하고 순식간에 완결된 소설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이렇게도 조합해보고 저렇게도 조합해보면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꺼내고 나서 그 다음 단어를 뭘 꺼내야 될지를 그럴듯하게 느껴지도록 단어를 꺼내낼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현재 인공지능의 한계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 일관성을 뒤에서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앞에 얘기와 뒤에 얘기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계속 생기는 거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래서 이제 길게 소설을 쓰기에는 쉽진 않은 면이 있고 아직까지 잘이란 수식어를 붙이기엔 망설이게 되는 인공지능 소설. 제작진은 마지막 시도로 간단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한 권은 사람이 쓴 소설, 다른 한 권은 인공지능이 쓴 뒤 출간된 소설입니다. 문예창작에 관심이 있는 한 대학교 동아리 학생들에게 어떤 소설이 인공지능이 쓴 소설인지 알아맞혀 보기로 했습니다. A가 AI가 쓴 거고 네, A가 AI 소설이라고. 결과는 어땠을까요? A가 맞습니다. A가 AI가 쓰신 게 맞습니다. 다행이다. A가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었습니다. 읽으면서 헷갈렸던 것과는 달리 학생들은 인공지능이 쓴 소설을 잘 찾아냈습니다. 읽어봤을 때는 같은 구조가 계속 조금씩 바리에이션만 바꿔서 반복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대사랑 인물은 분명 달라졌지만 본질이 바뀌지 않는 기분이어서 그냥 고급 어휘나 뭔가 임팩트 있는 어휘들을 넣으려고는 하는데 실제 작가분이라면 여기서는 넣지 않을 법한 위치에 넣었던 것 같아요. 만장일치로 정답을 맞힌 실험이었지만 그럼에도 학생들은 잘 쓴 소설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보았다고 말합니다.
글 문장 구조라든지 그런 게 그렇게 막 어색하지도 않고 흐름이 생각보다 되게 말끔하게 흘러가서 와 이게 진짜로 인간이 썼을 수도 있겠구나, AI가 썼다고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사람이 썼구나 하고 읽었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돌아보니 결론은 이랬습니다. 인공지능은 소설을 쓸 수 있다. 다만 사람만큼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역량은 아직 갖추지 못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아직이라는 단어는 우리 미래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뒤가 될 수도, 당장 내일이 될지도 모를 인공지능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이죠. 책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책에서 시작한 탐사, 큰 결실. 지금까지 서탐대실이었습니다.